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수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기대회에서 많이 출제되는 소재 중에 하나인 공구를 그려볼 텐데요. 공구 중에서도 바로 이 드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드릴 앞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황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빛받는 부분만 먼저 체크를 해둔 거예요. 주황색 부분은 검은색이 위에 있다가 나올 거거든요.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칠해주겠습니다.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음영을 찾아줄 건데요. 다 마른 부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려왔죠. 그럼 다시 들어갈 때도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 돼요. 주황색을 잡아주고 나서 그다음 진한 걸 들어가볼게요. 질감별로 다 모아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가 뭐였더라? 그 해시태그 네, 수희쌤의 그림 교실을 찍어서 인물 검색을 하면 아마 바로 뜰 거예요. 안 그린 질감이 없게 계속 그 정도 나갈 예정이에요. 혹시 보고 싶으신 질감 있으면 따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이런 문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남겨주고 감사해요. 어두운 색깔도 그냥 바로바로 어둡게 눌러주면 두 번째로 덧칠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끝날 거예요. 되게 어려운 교체라고 생각할 텐데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은 개체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대신에 한 번에 그 톤에 맞춰서 칠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포스트로 제가 아니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세피아랑 그런 데서 붙이가 말입니다. 어두운 부분을 채색할 때 보통 친구들이 한 단계에서 세 단계 정도까지만 단계를 내는데 저는 다섯 단계에서 열 단계 사이로 많이 내거든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조금 더 그림이 풍부하고 많이 돌아가 보이게 나온답니다.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다음 그림을 모르겠지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질감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가 제일 어려운지 그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못 잡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냥 생각 없이 했는데 학생들은 이게 어렵다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적어주시면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끝나갔죠? 이게 막 심하게 어려운 개체가 아니라 피곤한 개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이런 걸 좋아해서 화이트를 진짜 얇게 찍어주세요. 마무리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